그러니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정말로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혹시 의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럼 더 줄게요. 필요한 만큼 얘기해봐요. 회장님. 회장님 저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래까지 약속했지만 22살 때 기억 사라졌다고 저를 하루아침에 버렸어요. 하지만 저 회장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그런 저한테 지금 돈이 부족하냐고 묻는 건가요? 회장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짓밟으세요? 영희 언니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저한테 회장님이랑 아이들 부탁했어요. 그래서 회장님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뭘 원하느냐고요? 네, 물어보시니까 말할게요. 저 예전처럼 제니, 세찬이, 세종이 세 아이들 옆에 있고 싶어요. 예전처럼 회장님 옆에서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바람 그것뿐이에요. 조 실장, 분명히 말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나 박 선생 좋아해. 현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박 선생이에요. 회장님. 그러니 더 이상은 우리한테 찾아오지 말아요. 가보자. 나뿐인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그깟 박 선생 그딴 기집애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짓밟니? 너한테 헌신한 나를 봐요 회장님. 회장님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회장님 기억 돌아오면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실 거예요. 대체 그 22살 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조 실장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영국아, 다는 아니지만 네 마음 조금은 이해한다. 정호야, 네 말대로 사실은 진짜 무서워.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박 선생인데 조 실장이랑 약혼을 하고 정말 기억이 다 돌아와서 조 실장 말이 다 사실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한 여자한테 그런 상처를 줘도 되나? 야, 이영국, 너 정신 차려. 너랑 조 실장이랑 약혼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랑 조 실장이랑 그런 사이였다는 건 네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단지 조 실장 혼자만의 주장인 것뿐이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넌 지금처럼 현재의 감정에만 충실해. 그리고 파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도 지급했고. 그리고 영구가, 너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런 놈 아니야.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정우야. 그리고 조만간 내가 조 시장 만나볼게. 나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술 한 마시자. 회장님. 박 선생, 왜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예요? 네, 회장님 아까 그렇게 나가고 너무 걱정돼서요. 정말 기분 좋네요. 누군가 날 이렇게 걱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건 당연하죠. 회장님은 제 남친인데. 박 선생, 손이 꽁꽁 얼었잖아요. 아니, 대체 얼마나 기다렸길래. 아, 괜찮아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운 데서 기다리지 말고 전화해요. 그럼 내가 얼른 들어올게요. 네, 알았어요. 아, 회장님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해장하셔야죠. 제가 오늘 회장님한테 시원한 라면 쏠게요. 어때요? 그럽시다. 갑시다. 네. 회장님, 오늘 별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네요. 회장님, 그때 기억하세요? 저 별장 가서 길 잃고 다리 다쳤을 때 회장님이 저 업어주셨잖아요. 그날들 별이 되게 예뻤는데. 기억나요? 우리만의 추억을 같이 기억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회장님 22살 때 저랑 있었던 일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슬펐거든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때 내가 22살로 돌아갔던 그때를 기억 못하네요. 미안해. 아, 왜 자꾸 미안하대요. 저 정말 괜찮다니까. 네, 그때 기억 돌아오면 회장님 저한테 엄청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이민 가고 싶긴 하겠다. 학생 누나! 학생 누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어깁니다. 박 선생 업혀요. 내가 오늘 별 잘 보이는 기념으로 업어줄게요. 아, 안 돼요 회장님. 술 드셨잖아요. 아, 그러다가 저 넘어지면 어떡해요. 나 몇 잔 안 마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끄떡도 없어요. 자, 업혀. 자. 뭐. 회장님 저 넘어질 것 같아요. 얼른 내려주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하여간에 박 선생은 장모 간다니까. 아, 뭐예요 진짜. 아, 우리 박 선생 와보니까 진짜 기분 좋다. 이거일 텐데 뭐가 기분이 좋대. 그럼 뻥은 치지도 마세요. 회장님,
회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선생, 나 기억 잃었던 22살 때 박선생 좋아한 거 맞죠? 네, 맞아요. 회장님 저 좋아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줘요, 다. 회장님이 저 좋아한다고 유치원 앞에도 찾아오시고 학원 앞에도 찾아오시고 시도 때도 없이 저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회장님 좋아한다고만 하면 약혼 취소하겠다고도 하셨어요. 남산에서 하염없이 저 기다리시고 손성껌 빌면서 장난도 치시고 회장님 저 좋아한 거 분명해요. 정말이죠? 네,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박선생,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전 회장님입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꿈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 내 아이와 회장님 그리고 나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조실장 누나 그냥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해요. 결혼. 네? 정말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회장님.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무모한 도박이라고 해도 좋아. 불나방처럼 타 죽는다고 해도 좋아. 그래도 나 우리 세종 옆으로 갈 거야. 세종이랑 이 아이 이 집에서 같이 키울 거야. 이제 내가 갈 길은 여기밖에 없어. 조사라 씨, 또 무슨 일이죠? 회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안에 계시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 됩니다.
비켜요. 회장님한테 용모가 있어서 왔으니까.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요. 내가 회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여쭤보긴 뭘 여쭤봐요. 비키라니까. 조 실장.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럼 얘기해봐요. 중요한 얘긴데 여기에서 하라고요? 식구들 다 듣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에요. 조 실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 회장님 아이 가졌어요. 저 임신 12주 됐어요. 회장님 기억 돌아오자마자 이전 기억 안 난다고 우리 약혼 파혼했지만 하지만 전 지금도 회장님 약혼녀라고 생각해요. 저 이 집에서 우리 아이 낳고 싶어요.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니야, 세창아. 올라가 있어. 조 실장, 안에서 얘기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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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시대, 얼음물, 얼음물, 빨리, 물, 얼음물, 빨리, 얼음물. 어머야. 조 실장, 그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아요? 회장님, 지금 이 아이 회장님 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설마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아이까지 부정하실 작정이세요? 저 그동안 회장님한테 버림받고 상처받고 지금까지 당한 굴욕만으로도 저 충분해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까지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상처까지는 아이가 다 들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일단 알았어요. 회장님, 여기 제 방 준비해 주세요. 저 우리 아이 여기서 낳고 싶어요. 조 실장! 조 실장! 아니 진짜로 우리 이 회장 아이 가진 거 맞아? 네, 괜찮으니. 아니 지금까지 그런 내색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했어? 저도 어제야 알았어요. 생각도 못하다가. 그래 하기는 뭐 옛날에 내 친구 중에 막달까지 배가 불러도 지가 임신인 줄 모르고 있다가 암 걸렸다면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서야 지가 임신인 줄 안 해도 있긴 해. 어머야 근데 왜 똑똑하고 야무진 우리 조 실장이 그걸 몰랐을까? 저 이 아이 여기서 낳을 거예요. 방금 회장님이랑 얘기했으니까 제가 지낼 방 좀 준비해 주세요. 아유, 여기서 지낸다고? 네. 김 실장님,
여수댁 아주머니 부탁해요. 저 내일 올게요. 짐 가지고.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어머나, 아유, 그러니까, 어머,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나, 그러면 우리 집에 아이가 넷이 되는 거야? 조 실장님 묻고 싶어서 그런 거죠? 박 선생이 무슨 얘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 실장님이 회장님 아기 가진 거 맞아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요. 오늘 병원에 가서 다 확인했어요. 임신 맞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아이라니까 지금 생각 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 실장님 아기 가진 거 맞다면서요. 근데 무슨 생각을요?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요? 내일 조 실장님이 회장님 집으로 들어온다던데 그럼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박 선생. 아니요, 회장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져요. 저 회장님한테 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바로 가서 짐 챙겨서 나갈게요. 아이들한테는 회장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박 선생,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더 해요? 무슨 생각을요? 저 지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그런 말은 더더욱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망치로 머리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고 지금 이게 다 꿈 같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요. 저 갈게요. 회장님은 저 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들어오세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져요. 선생,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전 회장님 믿어요.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술 취해서 헛걸을 봤나 했는데 근데 박 선생님 여긴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요. 회장님 정말 미안해요. 박 선생, 미안한 사람은 난데 박 선생이 왜 미안해요? 내가 박 선생한테 백 번, 천 번, 만 번 미안하다고 해도
박 선생한테 내가 준 상처는 치울 수가 없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회장님 어떤 순간이 와도 믿겠다고 해놓고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저 회장님 믿어요. 믿어요. 박 선생. 회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회장님 22살 때 분명 저만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절대 조 실장님이랑 그랬을 리가 없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박 선생, 잘 들어요. 난 아픈 놈이고 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있고 이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말아요. 가요. 어서요.